개인도 아니고 그거 법인으로 돼 있어요. 아, 법인으로. 그 예. 차를 그러면 중간에 있는 딜러분이, 예, 위탁, 그렇죠. 위탁이라고 아, 보시면 위탁으로, 되고요. 예, 해가지고 예. 알선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네요. 예. 네. 네, 여보세요? 아, 네, 디젤 트럭입니다. 네네, 아, 안녕하세요. 어제 문자 봤는데 그 내용이 개인 간 직거래로 차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 가운데 딜러가 꼈는데, 아, 딜러가, 예. 예, 딜러가 꼈는데 이게 맞는가 싶어갖고, 그래갖고, 어떤 내용이죠? 이제 차를 보고 마음에 들어갖고 이제 계약을 하러 갔는데요. 그 일단 차는 명의가 어디로? 매매 상사예요? 어디예요? 아니, 매매상으로 안돼 있고, 개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도 아니고 그냥 법인으로 돼 있어요. 아, 법인으로. 그 예, 차를 네. 그러면 중간에 있는 딜러분이, 예, 그렇죠. 위탁이라고 아, 보시면 위탁으로, 되고요. 예, 해가지고 예. 알선해서 이제 판매를 예. 하는 거네요. 네, 예. 그래갖고 상사 이전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 그대로 판매를, 예. 예, 상사 이전하면 또 이가 그게 못 판다고. 네. 그래갖고 돈을 다 입금을 하라는 거예요, 바로. 아, 보는 당일에요? 예. 보통 계약금 받고 뭐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예. 그래갖고, 아유, 저도 그렇게 뭐, 불안해서 싫다, 나도. 작은 돈이 사실 저 아니니까요. 갔는데 뭐 차만 봤지 명의는 법인으로 돼 있고 네. 조금 그렇긴 하죠. 하는 마음에 들었어요? 예, 차는 마음에 들어왔고요. 네네. 그래갖고 일단 계약금을 300을 걸었어요. 네네. 네,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아, 자기도 이렇게는 거의 계약을 안 해봤다고, 어차피 명의 이전을 하려면 돈을 다 입금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입금을 다안 해주시면 명의 이전을 못 한다, 자기도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긴 맞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딜러분인데. 그렇게 상사를 가갖고 상사에서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도 원래 나라에서 하는 정식 계약서가 있다면서요. 그런 거 아니고 일반 계약서더라고요, 그냥. 그래갖고 그것도 확인했는데 좀그 부분도 좀 찜찜하고 그랬는데, 해산서 끊기는 금액은 법인으로 송금이 돼야 되는데. 법인이 아니라 그분 사업자 쪽으로, 사업자 통장으로 보내드렸어요. 결론은 차를 받으면서 돈을 다 입금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차를 받은 상태에서 이전은 이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이전 작업하는 거고, 이전이 또 법인은 한 3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류만 다 준비되면 뭐 하루 만에 되죠. 근데 법인 남바가 달려 있어갖고, 아, 임대 넘버. 예.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라도 뭐 한 3일 정도 걸릴 거라고. 임대 넘버는 이렇게 빼고 예. 다만 사장님 명의로 이전하면서 사장님 무슨 넘버 다 장착하시게요? 일단은 지금 그 불안해갖고, 그 사람이 또 넘버까지 다 하게 되면 돈이 또 들어가잖아요. 불안해하는 자가용으로 등록하게요? 상태에서. 예, 자가용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개별을 달라 그러거든요. 바로 개별을 다시지. 그것도 두번 일인데. 예, 그런, 근데 일단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준다는데, 일단 이전부터 하고 이전 이후에 남발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남발은 어차피 차가 몇 톤이죠? 6.5톤이요. 그렇게 해서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진행은? 하고 일단 그저께 계약금을 걸고 집에 300만 와, 원 걸고, 예, 집에 와갖고 다음날 차를 받으면, 그러니까 어저께 차를 받고 차를 받으면서 제가 나머지 입금을 다 해드렸어요. 뭐 아, 유천에, 대금은 다 치러졌네요. 예, 대금을 다 차를 치렀어요. 받으셨고, 예. 그럼 이전 서류만 받으면 되네요. 네네. 근데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는가 싶어갖고. 아니, 원래 대금을 이제 그 딜러 사업자 통장으로 넣으면 안 되죠. 왜냐면, 네. 거기 이제 차량에 대해서 이제 계산서를 끊을 거 아니에요. 뭐 부가세를 포함이든 별도든 정해서 끊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네. 6천에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서. 6천에. 6천에 부가세 포함 6,600. 그렇게 되면 그 금액은 법인으로 들어가야 법인에서 계산서 끊어줘야 맞는 건데, 그렇죠. 명의가 일로 넘어갔다 다시 일로 넘어오는 게 아닌데, 그거는 애매하네요. 그리고 그럼, 예. 명확한 거래는 뭐냐면, 제3자가 꼈잖아요. 네네. 명의하고 관련 없는 딜러가 네. 꼈잖아요. 그럴 네. 때는 명의자하고도 통화를 원래 한번 해야 돼요. 예, 근데 그 전화번호 또 가르쳐 줄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명의자 이제 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네. 뭐저 제3자가 와서 내 통장으로 다 넣으라면 누가 돈을 넣어주겠어요. 그나마 저는 지금 차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하고 계약서도 승인 썼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류는 그럼 언제 준다든가요? 서류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 한 수요일쯤에 넘어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또 보름짜리 보험을 들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드러나야죠. 이전을 하려면 네네. 차고지하고 이런 것도 다 넣어야 되고. 네. 그건 두번 일이긴 한데 어차피 개별 달 거면. 네. 근데 뭐 상황이 그러니까 먼저 해놓고 하면 취등록세는 뭐 다시 개별 달때 취등록세는 면제니까 네. 차고지는 다시 넣어야 되고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자가용으로 등록하면 공급가에
부가에 5%를 내고 네. 1% 차이에요. 영업용은 네. 4% 내는 거니까 1% 그냥 세금을 좀 더 내는 거죠. 1%라 그러면 6천 잡으면 642,240인데 6,530 한 60만 원 되죠. 아 그렇게 되나요? 그 전에 개별을 먼저 단다 그러면 네. 서류만 받아가지고 개별 진행만 해놨다 그러면 바로 등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럼 이거를 지금 사장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네. 사장님이 개별까지 이렇게 신경을 해줄 수 있으신 건가? 그렇죠. 거기서 이제 수요일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넘버 빠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수요일날 무조건 안 될 거고 네. 월요일부터 한다 그래도 대금 이제 들어갔으면 이제 법인에서 서류 준비하고 거기서는 또 넘버 빠지는데 그 넘버를 다른 차 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아니면 대표차만 끊어가지고 사장님 이전 서류 주면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네. 그 넘버는 이제 대표차 끊어가지고 공중에 띄워놓고 나중에 차를 달아도 되고 네. 사장님 거 먼저 등록해줘도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등록할 테니까 이전 서류만 빼달라 그러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개별 달 때 네. 등록하면 돼요. 아, 단 그게 일주일 뒤에 등록이 되는 거죠. 바로 접수를 한다. 몇 년식이에요 차가? 21년식이요. 연식은 좋네요. 네. 연식하고 키로수도 괜찮아 그래서 한 거거든요. 네. 21년식이면 남바는 보자. 남바는 가능해요. 바로 등록이. 그 취등록세에서 60 차이 나고 차고지도 한 번 또 넣어야 돼요. 그게 또 20만 원 잡아도 80에 기타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정도가 더 발생하는 거죠. 한 번 등록했다 네. 넘어가면 네. 그게 100만 원 차이 나요. 그러면은 지금 사장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은 네. 총 번호판하고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뭐 저쪽에 계산서 끊긴 건 제외하고 그거는 그대로 납부하면 되고 아까 네. 얘기했듯이 4% 하면 6,424,240 정도 나오고 네. 넘버 취등록세하고 주소지가 어디예요? 보여. 경기면 협회 가입비, 사고지, 대행료, 부대 비용이 한 정도 나오겠네요. 그래요? 예. 그렇게 하면 월요일부터 준비해서 화요일 날 접수하고 하면 등록해서 주지 말라 그러고 내가 등록할 거다. 내가 개별 진행하니까 인허가 바로 신청하고 할 거니까 네. 내가 서류만 나한테 빼달라. 이전 서류만 빼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하지 말고 자가용으로. 나 이 자가용 이전하면 계산해보니까 부대비용 뭐 100만 원 정도 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나 바로 그냥 어차피 개별 달 거 내가 등록하겠다. 서류만 빼달라. 아, 그건 며칠 동안은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아 그럼 그 해주시는 분도 이전 서류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되는 거예요? 바로 되죠. 내가 본인 아... 직접 등록한다는데 아니다 여기서 자가용 등록해서 나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걔네가. 그러면은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지금 되는 전화해서 거예요? 예, 예.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가용으로 등록하면 내가 손실 되는 금액이 크다. 네. 보험도 두 번 바꿔야 되고 차고지도 두 번 바꿔야 되고 취등록세도 1% 더 내고 다 계산하니까 100만 원 넘게 더 손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이전 서류만 빼주면 내가 빨리 다음 주 초부터 개별 접수해가지고 빨리 해서 그 서류 가지고 있다가 일주일 안에 마무리 등록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리고 사장님 차가 네. 지금 사장님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사장님이 노란 넘버 또 줘야 그게 변경이 돼요. 네, 그 사람이 이제 뛰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뛰지 말고 내가 등록할 거니까 이전할 서류만 내 명의로 이전할 서류만 빼달라 그러세요. 아 일단 그렇게 말하면 되나요? 그 사람이 또 말을 하면 제가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잘 이해를 못해갖고 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알았다 그렇게 해주겠다 아니면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거는 좀 내가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전한다는데 이전 서류만 받으면 돼요. 매매 어느 매매 상사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안 된다 그럴 이유가 없죠 그분도. 이유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통화를 해보고 네네.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